One, two, three, four!무지개 마을에 짓궂은 밴드가 떴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희망을 연주하는 짓궂은 버스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짓궂은 밴드는 2015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고 표정도 없습니다. 항상 의욕이 저하되고 또 자신감이 이렇게 결여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평상시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신장애인에게 악기를 배우고 또 음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과 또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음악 그 밴드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밴드 활동을 통해서 또 일상성에서 활력소를 찾고 또 합주를 통해서 협동심과 또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기여하고자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정신장애인 10명과 또 직원이 함께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통기타, 건반 등 다양한 악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고 있고요. 즐겁고 신나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정도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고 하려는 의욕, 의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내 소리를 줄이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며 밴드 활동을 통해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희 짓궂은 밴드는 해마다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10월 19일 날 시민복지타운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한층 더 밝아지고 또 자신감을 갖고 재활의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무지개 마을 짓궂은 밴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스킹 공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짓궂은 밴드 화이팅!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주체적인 삶을 응원하는 짓궂은 밴드의 짓궂은 버스킹. 그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기대됩니다.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짓궂은 밴드 짓궂은 버스킹 빵빵붕.